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오랜만에 여러분들에게 방송합니다. 오늘 국감 총평, 예, 많은 사람들이 기대 많이 했죠. 근데 이거는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다 보니까 저쪽에서 아무리 준비를 해도 지금 이재명 후보가 돈을 받았다라는 증언이라도 하나라도 나왔다 그러면 굉장히 수세에 몰리고 그럴 수 있는데, 그건 누가 봐도 저게 참 제대로 터진 것 같아요. 곽상도 아들의 50억 받기 사람들이 기억이 없어요. 그쵸? 자세히 보면 이 화천대유 게이트에 이 프레임 설정이 잘돼 있어요, 지금. 이재명 지사가 설계를 했다. 이거 갖고 저쪽에 이재명이 주인이다.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려고 그러는데, 화천대유의 설계자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분노한 거는 50억이 여러분들 기억에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처음부터 이 싸움이 국민의힘이 아무리 준비해봐야 계속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고, 오늘 여러분들 국감 보면서 느낀 거 없어요? 국감 보면서 느끼신 거. 의석이 많으니까 좋구나. 그렇죠? 의석이 많으니까 저쪽 애들 한명 얘기하면 민주당 사람들 두명 얘기하고, 민주당 사람들 두명 얘기하고, 이재명 후보의 발언 기회가 훨씬 많았고, 거기에 아직도, 근데 오늘 국감을 보다 보니까 한두 명은 아직도 경선 중이더라고. 오영환이랑 양기대는 아직도 경선 중이더라고, 보니까. 안타깝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오영환이랑 양기대 아직도 걔네들은 국감 중이더라고요. 아니, 오영환이도 그랬어. 오영환이도 그랬고, 오영훈이도 그랬고, 제가 좀 사전에 아까 낮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행안위에 있는 사람들, 이낙연 개가 좀 많았어요. 근데, 오영환이도 마찬가지고, 오영환, 양기대, 오영훈까지, 아직도 걔네들은 국감 중이더라고요. 근데 그나마 서영교 위원장이 중심을 잘 잡더라고요. 그쵸? 서영교 위원장이 중심을 잘 잡아갖고, 너무 좋은 배정이었던 것 같아요.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 시간이 많으니까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고, 저쪽에 오늘 총평을 좀 해드릴게요. 저쪽에서는 계속 국민의힘에 오늘 논리는 딴거 아닙니다. 네가 민간 개발 이익을 설계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민간이 수천억을 가져가는데 네가 그거 방조한 거 아니냐, 이걸로 밀어붙였는데, 이재명 지사가 딱 잘라서 얘기했죠. 대장동 이익 환수는 내가 설계했다. 환수는 내가 설계했다. 그게 정답이죠. 그쵸? 먼저 성남시가 5,500억 원을 갖고 올수 있는 건 내가 설계했다. 그리고 민간인이 이익의 몰빵은 다른 사람이 한 거다. 나는 모른다, 그거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이익 몰빵은 국민의힘이 설계했다. 이게 제대로 된 한방이었죠. 이익 몰빵은 국민의힘의 설계. 저는 이 국정감사, 요번에 이재명 후보가 오늘 하기 전에 왜 우리가 굉장한 국민의힘이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냐면요, 여러분들 그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이 국감에서 어려운 말을 쓰면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해요. 이재명 지사의 가장 장점이 뭐냐면 언어가 쉬워요. 언어가 쉬워. 언어가 쉽다는 게 뭐냐면, 대장동 이익 환수는 성남을 위해서 내가 환수한 거 설계 맞다. 근데 민간업자들의 몰빵, 그 환수는 국민의힘이 한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님이 머리가 좋다는 게 사람들이 되게 알아듣기 쉬운 언어로 얘기하니까, 이재명은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 때 성남시의 공공개발을 위해서 이 환수를 민간에게 다 넘어갈 걸 갖고 왔구나. 이렇게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굉장한, 쉬운 언어의 전달력이 뛰어냈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쪽에서는 성남시가 5,500억을 환수했다라는 거는 얘기를 안 하죠. 김만배나 무슨 다른 사람들이 수천억을 나눠먹은 그거에 대해서 왜, 시장이 제대로 환수를 안 했냐, 그거를 갖고 배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그쵸? 그래서 이재명 지사에게 계속 배임, 배임, 배임. 그렇게 많은 1조 원대 가까이 돈을 막 자기네 맘대로 하는데 성남시장 뭐 했냐, 그거 배임행위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성남시가 가져갈 돈 5,500억 확보하고 그 다음에 민간에게 초과 이익을 준 게 무슨 배임이냐 어?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말한 게 더 멋있어요. 대장동이 배임죄면 민간 개발을 하고 있는 모든 지자체장 모두 배임죄겠다. 여러분들 민간이 돈 안 남는 장사를 합니까? 근데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어? 민간 개발을 하는 사람들이 손해보고 장사합니까? 그러면 민간에서 돈 뭐 민간이 최대한 기업이라는 건 이익 추구를 하려고 그러는데 기업에서 100억 남으면 괜찮고 200억 남으면 100억 환수하고 누가 그런 사업을 뛰어듭니까? 어? 민간이 왜 손해를 보면서 사업을 하겠어요? 민간의 이익을 어떻게 먼저 성남시가 우리가 갖고 올 것만 딱 확보하고 불확실한 어떤 그 분양이나 개발에 대해서는 그건 민간이 알아서 해라. 제가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국민의힘과 이명 박근혜 정부가 여태까지 외쳤던 게 뭐예요? 시장의 논리에 따라라. 그렇잖아요? 걔네들이 늘 주장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니들 왜 시장의 정부가 간섭하냐? 왜 시장의 공공이 간섭하냐가 바로 이명박의 논리예요. 근데 지금은 왜 시장의 공공, 그, 이재명 지사가 왜 간여를 안 했냐? 합디가 맞지 않죠? 어? 늘 시장의 논리를, 예, 정부가 왜 손을 대냐라고 그렇게 따지던 인간이 갑자기 이번에는 왜 민간이 이익을 보는데 이재명 공공기관에서 왜 환수를 안 했냐?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지자체장 다 구속시켜야 돼요. 거기 안에서 자기가 지자체장 하고 있는 데서 민간 개발 하나라도 있는데 조사해 갖고 뭐 천억 남겼다 그러면 다 구속시켜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다음에 오늘의 이슈 이게 처음에 배임이냐 아니냐 이거 갖고 싸우고 대장동 설계를 누가 했냐 내가 했다. 공공기관의 이익환수는 성남시가 갖고 올 거는 내가 했다. 그런데 민간의 이익설계장 몰빵은 국민의힘이 한 거냐. 이게 이슈였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예, 김용판이의 조폭연류설. 그쵸? 김용판이의 조폭연류설은 조폭이 이재명에게 20억을 지원했다. 어? 그러면 놓고 막 난장판이 됐는데 결국 알고 봤더니 김용판이가 제시한 그 뭐 돈다발 사진은 다 가짜예요. 그쵸? 지 돈 자랑하느라고 페이스북에 올렸던 그걸 갖다고 그러니까 아무 말 대잔치를 해서 응? 그래놓고 이제 조폭과 연관시키려고 했던 뭐 근데 김용판 결국은 이재명 기사가 진짜 경고성으로 얘기했어. 좀 제발 응? 김용판 그 의원님 본인 지난 국정원 대선 댓글 사건 때 무혐의 처분하지 않았습니까? 컴퓨터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결국은 그래갖고 여러분들 2012년 대선 김용판이가 선거 며칠 남겨놓고 그런 혐의 없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그런 식으로 발표를 해갖고 대선에 큰 영향을 미쳐갖고 걔 그 다음에 승승장구해갖고 저렇게 국회의원도 지금 배지 달고 있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립니까? 그랬더니 이재명 지사가 딱 하는 말, 이 국감장에서 이렇게 떠들지 말고 면책특권을 제안해야 된다. 기자회견이나 다른 장소에서 해라. 왜? 이거 강력한 법적 조치한다는 거거든요. 이재명 지사가 나를 자꾸 조폭이랑 엮는데 그러면 국회에서 여기 면책특권 있는 데서 얘기하지 말고 나가서 한번 떠들어봐라. 나가서 한번 떠들어봐라. 내가 그대로 법적 조치해주겠다. 라고 하니까 멸치랜다. 그 옆에 있던 도우비 이재명 지사님은 맨날 그 고소 대마왕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협박하면 됩니까 국회의원으로? 그런 거예요. 김용판 이거 얼마나 이른 인간들이 국회의원 뺏지다는 게 진짜 경찰서 그 당시에 서울 경찰청장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뭐 김하영 컴퓨터에 이상 없다. 김하영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유죄 판결 받았어요. 맞죠? 제 말. 김하영 걔 유죄 판결 받지 않았어요? 진짜 이런 애들 보면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딱 그러잖아. 이러니까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제안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 말이나 하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통쾌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하는데 전 솔직히요
나중에 의원들 질의를 보니까 볼 게 없더라고. 총알이 떨어졌어 저쪽이. 여러분들 그런 느낌 받았죠? 쟤네들이 총알이 떨어져갖고 뭐 질문도 뻔한 질문. 이재명 지사님이 여러분들 그냥 뭘, 여러분들 변호사예요 변호사. 어? 변호사기 때문에 넘어가질 않아요. 어? 변호사니까 넘어가지 않아요. 쟤네가 유도신문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어? 전혀 넘어가지가 않아요. 어? 그냥 계속 반복되는 거 그런 것들밖에 없고, 그 다음에 양기대가 그런 질문을 합니다. 갑자기 나는 국민의힘의 질의자인 줄 알았더니 갑자기 화면을 이렇게 해봤더니 이낙연 측근이었고 양기대가 하더라고요. 양기대가 광명시장 출신이에요. 양기대가 어떤 애냐면 이재명과는 좀 옛날부터 라이벌 의식을 가졌어요. 제가 옛날 얘기해 줄게요. 이재명 지사가 그 당시에 성남시장 할 때 양기대가 광명시장이었어요. 양기대 광명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사실 양기대도 경기도지사라기에 욕심이 있었고 양기대도 뭐 국회의원 하고 싶다라고 이번에 뭐 국회의원 들어왔는데, 양기대가 은근히 이재명 지사를 약간 깔보는 것 같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양기대가 질문에 측근 비리가 나오면 사퇴하겠냐, 야, 나 그 질문을 하는 거야 양기대가. 그래갖고 내가, 야, 쟤는 아직도 경선 중이구나, 쟤는 아직도 후보 교체론 띄우고 싶구나. 너무 그 질문이 저는 불쾌했어요. 저는 그 질문이 양기대가 너무 불쾌해갖고 저는 그랬는데, 다른 정당에서도 그러더라고요. 그 우리 민주당에서 하는 질문을 듣더니 국민의힘에서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이 측근 비리가 나올 때는 사퇴할 거냐라고 얘기하니까 이재명 지사는 진짜 머리가 순간순간 엄청나게 빠른 것 같아요. 윤석열이 먼저 답하라. 아니 손준성이는 윤석열의 측근 아닌가? 윤석열이 먼저 답하시. 윤석열 후보님이 오히려 지금 청부고발 사건에 측근들이 개입돼 있다고 나오는데 그건 윤석열이 먼저 답해야 될 거 아니냐? 딱 얘기하니까 조용해. 막 그런 조용해. 그래갖고 제가 보니까 뭐 그분도, 걔네들은 그분 갖고 조폭 갖고 깔라고 해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그 총평은 이재명의 쉬운 언어, 그렇죠? 이재명의 쉬운 언어와 국민의힘의 오판, 그 국민의힘의 오판이라는 것은 이재명이 성남시장 경기도이사 이전에 변호사라는 걸 착각했다. 그렇죠? 저는 오늘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이기 전에 저 사람 진짜 법을 많이 하는구나. 진짜 법을 많이 하는구나. 저 사람이 와 진짜 쉬운 언어를 쓰면서도 저들의 프레임에 빨려 들어가지가 않아. 우리는 성남시장만 기억하고 경기도지사만 기억하다 보니까 사이다 뭐 행정가라고 알고 있었는데, 행정가이기 전에 이재명은 법률가였다. 오늘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재명은 행정가이기 전에 법률가였다. 그래서 저들의 프레임에 빨려 들어가지 않고 쉬운 언어로 오히려 받아치기 하는 순발력까지 돋보였다. 그래서 제가 이 국정감사 나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이재명 지사가 의혹 해소도 있겠지만, 괜히 이재명 후보가 국정감사에 안 나온다 그러면 뭔가 캥기는 게 있어서 온갖 억측, 그리고 뭔가 숨기려고 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단 한 번도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를 거쳐본 적이 없잖아요. 다 선출직만 해봤기 때문에. 근데 대선 전에 한 번 넘어야 할 질문들을, 그것도 시청률이 가장 뜨겁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국민들 앞에서 얘기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뭐 대장동, 화천대유,
늘 이런 사건에 이재명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뭔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방송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 이성적으로 심중하게 본 사람들은 누가 봐도 어? 이재명이 돈 먹었다는 소리는 없는데 저쪽에서는 무슨 박영수, 곽상도, 최재경, 전부 박근혜 사람들 오늘 참 여러분들 박수를 좀 쳐주고 싶은 사람은 백혜련 의원님, 그렇죠? 백혜련 의원님 참 이것도 박, 저것도 박, 이것도 박이고 저것도 박이고 이거 다 박혜련 정권대 게이트 아닙니까? 오늘 박혜련 잘했다, 박혜련, 백혜련 잘했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박, 저것도 박, 박박박, 박혜련이란다, 백혜련 잘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시사스타파의 심층분석 두 번째 얘기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좀 많이 부딪힐 일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 진심을 아시는 분들은 저를 응원할 수 있는데 저는 많은 우클릭을 할 거예요. 기존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했던 거 그런 것들도 뒤집을 수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우클릭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조금 우리가 여러분들 알죠? 제가 되게 강경파고 그런 건 아시지만 제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하자 그랬을 때 또 강성 지지자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못마땅하죠. 그렇죠? 못마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얘기는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송영길 대표님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정권 교체론이다, 정권 교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정권 교체다라고 얘기해요. 이유가 있어요. 이재명이 송영길 대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정권 교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조중동이 거의 5년 동안 문재인 정부를 비판을 하고 데미지가 누적됐어요. 데미지가 누적돼 있고 현재 부동산 민심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 저는 제가 방송하는 이유는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단결하고 단합하는 건 좋지만 유튜브 밖을 핸드폰을 접고 PC를 껐을 때 밖의 세상은 다른 세상이거든요. 진짜로. 밖의 세상은 다른 세상이에요. 맨날 여기서는 우리가 막 100년도 집권해요. 그쵸? 100년도 집권해요. 100년도 집권하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 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욕먹는 한이 있어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첫째,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검찰개혁, 언론개혁 더 이상 주장하지 맙시다. 지금 하면 안 돼요. 늦었어요. 개혁은 타이밍이 있어요. 이거는 다음 정부 이재명 정부에게 맡겨야 돼요. 저같이 조국 수호를 외치고 검찰개혁을 외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언론개혁하자고 덤비고 그러면 또 검찰개혁하자고 덤비면 이 정부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여태까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비판은 할 수 있지만 지금이라도 하자라는 것은 대선 포기하자는 거예요. 물론 저는 여태까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선은 대선이고 개혁은 개혁이다. 참 듣기 좋은 말이죠. 대선은 대선이고 개혁은 개혁이다. 참 듣기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왜 지금 현재 언론개혁, 검찰개혁을 우리가 밀어붙여봤자 안 된다고 얘기하냐면요. 우리 시민들이 계속 민주당에게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주장을 하게 되면요. 사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그 부담스러워한다는 게 뭐냐면 지지자들과 괴리감이 생겨요. 또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해야 되고 여기에서 하나 더 나아가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개혁을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그 개혁의 원동력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쵸? 지금 여러분들 김용민 의원이나 정청래 의원 이런 분들이랑 우리가 으쌰으쌰는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분들이 박수는 받을 수 있지만 다른 의원들이 나서지를 않아요. 진짜로. 그러면 또 민주당의 개혁파 수박파면서 우리가 또 그 사람들을 또 욕하게 되고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 지금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총 대선 체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구할 수는 있지만 민주당 자체가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는 총력전이기 때문에 또 개혁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거 갖고 또 민주당이 시끄러워지면 전선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저는 언론개혁 검찰개혁 지금 외치지 않을 거예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제가 변했다 뭐 욕해도 좋아요. 근데 전 대선 이기는 게 목표예요. 저는 대선을 이겨야 돼요. 이재명은 할 수 있어요. 이재명이 정권만 잡으면요 민주당 180석과 대통령의 가장 큰 힘이 합쳐졌을 때 집권 1년 차 때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와서 180석 갖고 뭐 했냐는 이낙연 당대표 시절에 우리가 충분히 욕을 했고 지금 송영길한테는 대선 관리 잘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돼요. 그렇죠? 대선 관리 잘해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뭐 나름 우리 시민들과 제가 늘 하나로 마음으로 같이 촛불 들고 현장에 나가지만 타이밍을 놓쳤어요. 타이밍을 놓쳤어요.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개총수도 반성하기를 내가 무슨 반성을 해. 나한테 반성하라고 손가락질할 자격 있나 스스로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 나만큼 길바닥에서 이 민주당 정권에서 싸운 사람 있는지 당신 양심에 날 비판할 게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봐. 제가 여러분들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정권 교체론을 꺼내든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그렇죠?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정권 교체론 워낙 정권 교체론이 여론의 6대4예요 50%가 넘어요. 정권 교체해야 된다. 정권 재민주당이 집권해야 된다는 30%대예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이재명이 정권을 잡는 것도 비주류가 정권을 잡기 때문에 정권 교체에 버금가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들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그 대신 저도 참 고민을 많이 한 걸 지금 여러분들에게 똑바로 얘기할게요.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정권 교체를 꺼내든 이유는요. 결국은 여러분들 이재명 지사가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할 거예요. 그때 이재명을 욕하지 말자고요. 미리 여러분들에게 제가 예방주사 놓는 거예요. 저만큼 문재인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 없는데 이재명 지사는 정권을 반드시 잡기 위해서라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비판하는 게 맞아요. 저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이재명 후보가 비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 정권 잡아야 돼요. 그래야만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이재명 후보가 부동산 정책의 문재인 정부의 실책은 제가 반드시 똑바로 잡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저는 여러분들 저를 믿죠. 저는 친노 친문이에요. 저는 노무현 문재인밖에 모르지만 저는 이재명이 반드시 민주당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라도 단 몇만 표의 중도를 잡을 수 있다 그러면 집권 말기 문재인 대통령이 힘이 없다 그래갖고 이재명이 공격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재명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집권 말기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 정책을 비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거에 대해서 욕하지 말자고요. 누구보다도 문통 지킴이인 제가 욕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저는 같이 욕은 하기 싫고요. 오케이요? 분명히 이재명 지사가 정권을 잡으려고 하면 문재인 정부의 실책을 지적할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이재명 문재인에게 칼 꽂았네 그런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저들에게 정권 바뀌면 진짜 문재인 대통령부터 구속시키려고 할 거예요. 우리가 문재인 정부를 사랑하고 문재인 정부를 지키는 것도 이재명 지사가 정권 잡는 게 잡냐 안 잡느냐가 가장 중요한 덕목이에요. 알겠죠? 누구보다도 문재인 대통령밖에 모르는 제가 이 정도 얘기하면요 그만큼 민심이 안 좋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여러분들 지금 제발 여러분들 유튜브에 갇혀 있지 마세요. 오늘 지나고요. 알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부탁할게요. 제가 요즘 뭐하고 다니는 줄 아세요? 오랜만에 친구들도 만나고 얘기 들어보고
다른 친구들 얘기 들어보고 막 그랬더니요. 여러분들이나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심각해요. 진짜 심각해요. 진짜 민주당만 찍었던 사람도 이번에는 민주당 안 찍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제 친구가. 여러분들이 유튜브만 매일 보고 좀 사람들 동네 다니면서 만나보고 옛날 친구 만나보면요. 민심 진짜 심각해요. 우리 이미 여러분들 서울시장 선거 예방주사 맞았잖아요. 그때 서울시장 선거 때 서울 민심이 그냥 그게 나온 게 아니에요.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 설득 가능한 친구들. 원래 민주당을 찍는다고 했다가 요즘 들어서 약간 부동산 때문에 마음이 돌아섰던 친구들에게 이재명이 하면 뭔가 다르고 희망이 보이고 기대가 생긴다는 것을 반드시 얘기하세요. 하루에 한 명이라도 설득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 문재인 정부가 싫고 민주당 정부가 싫다 그래갖고 뻔한 국민의힘에게 정권을 줄 거냐? 어? 나라를 IMF의 파탄을 만들었던 정부, 국정농단으로 최순실에게 정권을 넘겨줬던 정부, 민주당이 조금 올바른 정책을 펼치다가 시행착오가 있다 그래서 또다시 저런 애들에게 정권을 줄 거냐? 어? 이재명은 실력 있는 행정가로서 누구보다도 옛날에 여러분들이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이재명이 성남시장일 때는요, 성남에 이사 가고 싶다. 이재명이 경기도지사가 되니까 경기도로 이사 오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어떻게 설득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일 때는 많은 사람들이 성남시에 이사 가고 싶어 했다. 이재명이 경기도지사가 됐을 때는 경기도에 이사 오고 싶다 한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는 외국에서도 대한민국으로 이민 오고 싶다라는 나라가 될수 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이 될수 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사는 것만으로도 외국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될수 있다. 안 그래요? 이재명이 작은 권력을 갖고 있을 때 성남시장일 때는 많은 국민들이 성남에 살고 싶다. 경기도 그보다 큰 권력을 갖고 있을 때 경기도지사일 때는 경기도에 살고 싶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그런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이냐. 기대되지 않냐? 이렇게 설득하셔야 돼요. 무조건 문재인의 부동산 정책 네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무슨 김현미가 잘못해?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다 해놓은 거 이명박이가 누렸고 이명박근혜 때 무슨 뭐 공공주택을 짓지 않고 빚내서 집 사라 그래갖고 그게 이제 터진 거야. 이러지 마. 이런 거 아무리 얘기해봐야 안 씨도 안 맥혀. 다 해봤어 내가. 내가 여러분들보다 많이 알고. 이 정치 분석을 오래 해서 내 친구 잡아놓고 김현미 욕하길래 김현미가 잘못한 게 아니라 부동산 정책상 어쩔 수 없이 버블이 있었고 터질 수밖에 없어. 아무도 알아듣지 않아. 그런 말 해봐야 안 통해. 문재인의 부동산 정책 실책을 인정하세요. 여러분들 정치 식견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문재인의 부동산 정책 부족했지. 맞아. 내가 봐도 좀 너무 심하게 올랐고, 너무 여기저기서 부동산 대책을 넣으면서 시장을 혼란하게 한건 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변한 게 있지 않냐. 그쵸? 적어도 우리가 과거 같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도, 이제는, 과거에는 너무나 기득권들이 당연시했던 일들은, 이제는 우리가 갑질이라고 비판할 수 있는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장 큰 변화예요. 과거에는 힘없는 자들이 당하고, 아, 원래 나는 오너에게, 원래 사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짓눌렸던 노동자들과 일반 서민들이, 이제는 왜 내가 이 사람들이, 네가 나에게, 월급을 주고 있지만, 왜 네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인격적으로 모독을 하고, 왜 네가 나한테 이렇게 막말을 하지? 그러니까 노동자들과 서민들이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커진 거예요.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저항력이 커진다는 것은요, 그만큼 갑질하고 있던 사람들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할수 없는 사회가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태까지 우리는 너무니 당연시되면서 사장은 우리를 쉽게 해고를 해도 되고, 사장은 우리에게 막말을 해도 되고, 사장은 우리에게 아무 짓이나 해도 돼도 우리는 그냥 노동자니까 당하고, 분하고, 억울해도 월급 받으려고 버텨왔던 세상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갑질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비판합니다.
언제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사회가 됐었냐고요. 이명박근혜 때 어?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해달라고 하면 비정규직은 그냥 니들 비정규직대로 살아. 어? 그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여러분들 왜 여기저기서 왜 사회적으로 굉장히 뭐 도덕성 뭐 이런 것들이 왜 강화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목소리가 커져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과거에는 내가 아무리 억울하다 당했다 해도 그 누구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사회였어요. 근데 이제는 어때요? 힘없고 약한 사람들도 억울하다고 얘기하면 그 소리를 듣고 그 잘못된 언제부터 여러분들 대기업 회장 옛날 같으면 대한항공 딸들이 응? 포토라인에서 갖고 죄송하다는 얘기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옛날 같으면 오너 일가의 딸들이 갑질을 하면 너무나 당연시하는 거였고 그러면 언론은 쉬쉬해졌고 근데 그런 거를 용인해주지 않는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응? 그냥 당하고 아유 괜히 내가 대들어봐야 나만 피해를 입겠지. 응?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딴 거 아닙니다. 이재명 이 사회적 분위기가 응? 문재인 정권 심판론 정권 교체론이 높아지면 질수록 다음 민주당 대선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40% 견고하게 갖고 있지만 이재명 후보는 또 그렇다 그래갖고 문재인 정부를 노골적으로 비판을 못합니다. 그렇죠? 상황이 그래요. 원팀이라고 하면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를 비판을 심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가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걸 외면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등에 칼을 꽂았다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전 미리 여러분들에게 예방주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잠깐 봅시다. 여러분 개총수에게 속았어요. 감언이설에 속지 말고 빠져나오세요. 개총수 변질됐어요. 아싸 가오리. 불쌍하다. 내가 변질됐다고? 그래 정권만 잡을 수 있다 그러면 변질될래. 정권만 잡을 수 있다면 변질될래.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딴 거 아니에요. 나만 정의롭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쵸? 여러분들만 강성 지지자고 응? 지금 여러분들 얼마나 듣기 좋아요. 응? 대선 전에 언론개혁 검찰개혁 밀어붙여갖고 반드시 180석의 힘을 보여줍시다. 할 수 있어. 나 그런 얘기 할 수 있어. 그쵸?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이번 대선에 전혀 1도 도움이 안 돼. 1도 도움이 안 돼. 이건 내가 변했다. 아까 아니 저런 제가 왜 저분을 차단을 안 했냐 그러면 분명히 저런 분들이 나오는 걸 저는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저를 진짜 아시는 분들은 저만큼 정권 뺏기기 싫어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저만큼 5년 동안 문재인 지키려고 열심히 한 사람 없을 거예요. 방송이면 방송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비 맞고 눈 맞고 저는 자부해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나는 후회하지 않아. 괜히 나중에 시간 지나갖고 후회할 일 없게 만들려고 나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지자들이 우클릭 해줘야 돼요. 제 말의 핵심은 우리가 이재명 후보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어떤 발언을 한다 그래도 이재명의 본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걸 믿어주라는 거예요. 한번 믿은 후보 끝까지 믿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10년째 지켜보면서 저를 믿어왔듯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뭔가 새로운 세상이 되고 뭔가 시원하게 바꿀 수 있다는 그 신념이 있다 그러면 정권을 잡기 위해서 중도표 만표가 필요할 때가 있고 조금 우클릭 해갖고 저쪽 지지층도 좀 안아야 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이상하다라고 얘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얘기 해주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한번 믿은 후보 믿고 갑시다. 알겠죠?
그러고 나서 정권 여러분들 언제 생각해 보시냐면 3월 9일 날 3월 9일 날 우리가 정권을 이기잖아요. 누가 제일 기뻐할 것 같아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도 문재인 대통령이고 가장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는 것도 문재인 대통령이고 우리 민주 진영에 큰 어른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가끔 얘기했잖아요. 정권 뺏기면요 민주 진영의 큰 어른으로 아직도 문재인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날아가요. 정권을 저쪽에서 잡으면요 어떻게든지 문재인의 정치적 영향력을 죽이려고 또 친문 패족을 만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요 모든 민주당의 선거나 중요한 사안에서는 많은 정치인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찾아가고 의지할 거예요. 전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선동 좀 그만해라. 여기가 종교냐? 지금 나는 선동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선동으로 들리면 아직 임시직. 내가 얘기하는 게 말 한마디 말 한마디가 감동으로 다가오면 이거는 정규직. 감동이잖아. 그렇죠? 선동과 감동을 차이를 알아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우클릭을 해드려도 그리고 우리 민주당 이재명 후보님이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외연 확장을 해야 돼요. 우리 지지자들도 외연 확장하자고. 여러분들 어디 가갖고 좀 정치 많이 여러분들 사실 정치 9단 10단 정도 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많이 한다 그래갖고 정치 좀 모르는 사람들 막 구박하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도 안 통해요. 저 새끼 아유 쟤는 정치적으로 너무 쎄. 그래요. 여러분들 대문 밖을 열고 나가셔갖고 여러분들이 좀 정치적으로 많이 유튜브 본다고 안다고 정치 모르는 사람 막 구박하고 그러지 마세요. 아 그래? 그렇구나. 근데 이번에 정권 연장이 꼭 필요해. 구박하지 마세요. 모르는 사람 구박하지 말고 모르는 사람한테 밥 한 번 더 사세요. 진짜 지지자들이 외연 확장하자고. 우리가 막 이 세상을 온갖 막 이재명 지지자들 특히 주의하세요. 이재명 후보 모두가 이제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지만 세상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혁명적인 변화가 있어. 이거 옛날 거야. 이런 거 하지 마. 알겠지? 뭐 세상을 갈아엎어야 된다. 혁명적인 변화. 이거 옛날 거야. 이런 거 하지 마. 이거 안 통해. 어? 이거 독재 정권 때 하는 거야. 독재 정권 때 싸우는 거야. 이런 거 하지 마. 아 그렇구나. 지지자가 유아하고 지지자가 굉장히 남의 얘기를 많이 듣는 지지자들이 되달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은 이렇게 하지만 누가 옆에서 문재인 대통령 욕하거나 내 친구 중에 개소리 하잖아요. 야, 네가 뭘 알아 이렇게 돼요. 전 솔직하잖아요. 저도 친구들이랑 많이 싸워요. 그래서 친구들이 제 앞에서 정치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요즘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줄 알아요? 집값 많이 올라갖고 아유 문재인 정부 부동산만 잘 잡았어도 참 박수 받을 정부인데 그러면 요렇게 먼저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친구들이랑 정치 얘기를 다가가냐면 아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만 잘했어도 참 진짜 100점이었는데 그러니까 그치 걔네들이 내가 먼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부동산 정책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니까 걔네들도 먼저 받아들이고 근데 야 그렇다고 우리가 국힘당은 찍을 수 없지 않냐 그치 윤석열은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대화가 되는 거야. 그쵸? 먼저 그러면 대화가 되는 거야. 근데 남들이 다 부동산 불만을 갖고 있는데 저 새끼 문빨하고 부득부득 문재인이 부동산 잘했다고 하면 왕따 되는 거야. 왕따. 사회성 제로가 되는 거야. 사회성 제로. 하여튼 우리 지지자들이 외연 확장. 그렇죠? 강성 거의 한 4년 동안 강성으로 싸웠잖아 우리. 거의 한 4년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이나 나나 얼마나 강성이었어. 뭐만 하면 초들고 뭐만 하면 그냥 확 엎어버린다 그러고 나와 씨 뭐만 하면 그냥 데모하고 한 6개월은 좀 그 온건한 시민이 됩시다. 4년 6개월 동안 쎘잖아. 4년 6개월 동안 쎘잖아. 한 6개월은 좀 온건하게 지내자고요.
우클릭을 하자. 과거에는 이 중간에서 왼쪽에 있는 사람까지는 사람으로 봤고 국민의힘을 찍었다라고 하면 그냥 사람 취급 안 했잖아. 이제는 그러지 말자는 거야. 국민의힘을 찍었다는 사람에게는 더 관심을 갖자. 오, 오케이? 옛날에 어디 가갖고 국민의힘 찍었다 이런 사람은 아유 저리 가라야. 난 말도 안 했거든. 그렇죠? 근데 이제는 민주당 지지하다가 지지를 철회한 사람, 국민의힘을 찍었다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자. 원래 민주당 찍었다는 사람들이랑은 아예 전화도 안 해도 돼. 인간관계 끊어도 돼. 그냥 그 사람은 원래 민주당 찍거든 계속. 냅둬도. 안 그래? 원래 그냥 냅둬도 민주당 찍는 사람한테 굳이 둘이 단합대회 하는 것도 아니고 역시 민주당! 막 이러면서 둘이 막 소주잔 기울여갖고 브라보! 이거 할 필요 없어. 어? 원래 국민의힘을 찍었던 사람에게는 우클릭 오른쪽으로 돌아갔고 밥 한 번 먹지. 어? 이런 사람은 냅둬. 그냥 알아서 찍으니까. 원래 국민의당 후보에게 관심을 갖자. 그쵸? 관심을 갖자.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어? 여러분들이나 나나 맨날 무슨 모임 가져갖고 이재명! 그거 아무 필요 없어. 내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랑 나랑 만날 필요도 없어. 단합대회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여러분들이랑 나랑 어차피 민주당 찍을 거거든. 이런 사람들이랑은 그냥 여러분들이랑 그냥 방송에서만 알면 돼. 그 여러분들 주변에 되게 많아 생각보다. 어, 나 민주당 그래도 투표 때는 민주당 찍었었는데 아 이번에는 아 진짜 민주당 부동산 너무 실망했고 안 찍을 거야. 그런 사람과 자주 만나라. 국민의힘 찍었다는 사람과 자주 만나고. 어? 그게 멀리서 찾지 말아라. 친인척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동네 이렇게 한 달이 거치지 말고 내 친척 중에서 민주당 찍었다가 변절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진짜라니까 여러분들. 저희 집안에도 지난 대선 총선에서는 전부 민주당에 몰빵을 했는데 지금 두 명이 이탈표가 나왔어요. 어, 민주당 부동산 실망스러워서 안 찍겠다 그러길래 저는 그 둘에게 최선을 다할 거예요. 원래 찍는다는 사람들이랑은 그냥 니들 알아서 살라고 하면 되고 그 민주당의 지지를 철회한 두 사람은 제가 만날 때마다 스테이크를 사줄 겁니다. 쓸자. 오고 가는 어? 안심. 오고 가는 안심 속에 안심한 우리 민주당. 그냥 스테이크 쓸자. 썰다 보면 맛도 있고 맛도 있다 그러면 내가 쏘니까 내 말도 들어주고 어? 저는 근데 꼬실 자신이 있어요. 왜 꼬실 자신이냐? 저쪽이 정권 가면 잡으면 나 감옥 간다 라고 하면 다 찍어. 나는 이미 다 꼬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아, 처형. 아니 아무리 민주당이 실망스러워도 나는 국힘당이 정권 잡으면 나 감옥 가 진짜로 하면 다 찍어. 진짜? 왜? 야 윤석열이 정권 잡으면 나 가만두겠어? 나는 일빠따야. 어? 난 일빠따야. 그러면 깜짝 놀래서 우리 식구는 난 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쉬워. 유화정씨 내가 옛날에 우리 유화정님이 저희 오래된 시청자예요. 10년 전부터 얘기했지. 어떻게 했어? 어머니나 친척이나 막 말을 안 들어. 이번에 민주당이 계속 정권 잡아야지 비정규직은 나 정규직 된다. 아니면 나 이번에 회사 잘못하면 국민의힘이 잡으면 나 잘린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돼. 어? 부모님들이 말을 안 듣는다. 아빠 우리 남편이 어디 다니잖아. 근데 이번에 민주당이 정권 안 잡으면 바로 우리 남편 다 공무원들 옷 벗어야 돼. 국민의힘이 정권 잡으면 공무원들 왜 쫓아내? 아유 요즘은 다 쫓아내. 그냥 끝이야. 어머니 아버지는 내 자식 잘못된다 그러면 절대 못 이겨. 어? 마음속으로는 민주당 욕해도 아유 우리 사위가 이게 공무원에서 쫓겨나면 큰일 나는데 벌써 이 생각이 들거든. 응? 그러면 그냥 민주당 찍어요. 응. 그냥 국민의힘이 정권 잡으면 다 쫓아내 이렇게 하세요. 문재인 정권에서 일했던 사람은 다 쫓아낸대. 나는 그렇게 설득해요 우리 부모님을. 응. 진짜 이게 통한다니까?
진짜 이게 통해. 부모는 자식 못 이겨요. 어? 진짜 통한다. 해봐라. 이 얘기를 나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계속 전해라. 우리는 할 수 있다. 알겠죠? 거기에다가 진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중요한 말씀 드린 거예요. 앞으로 이재명 후보나 저나 대선만 이길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아까 어느 분이 뭐 변절했다 이런 얘기를 듣더라도 단 한 표가 더 아쉬운 마당에 지금 여러분들 대선 호락호락 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거짓말 아니에요. 여론조사 여러분들은 안 믿는다 이런 소리들이 나오는데 진짜 대문 밖을 열고 나가면 민심이 정말 안 좋습니다. 민주당 욕하면 민주당 응원하면 샤이 민주당이 됐어요. 불과 5년 만에 샤이 보수에서 샤이 민주당을 만들어놨어요. 조중동이 어디 가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한다 그러면 대깨문 이래버리고 문재인 민주당 지지한다 그러면 뭐 좌파 이래버려요. 그래서 어디 가갖고 요즘 어 문재인 정부를 욕하면 당연한 사람, 문재인 정부를 응원하면 그냥 대깨문 이런 분위기가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 그게 바로 얼마 걸리지도 않았어요. 5년 만에 이 분위기를 빨리 바꿔줘야 돼요. 어? 그래서 이재명 후보,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후보가 정권을 잡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는 것도 정권 교체론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이재명은 행정가고 정치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행정가 출신의 대통령의 모습을 기대해라, 상상해라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고 나서 아름다운 패배였다 뭐 이런 건 가장 정치적으로 비용신 같은 소리야. 지면 피눈물 나. 내가 2012년 아직도 기억하는데 나 며칠 밤을 진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 그 이명박, 박근혜 같은 인간 말종한테 문재인 대통령이 졌다는 생각을 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 그 비참함을 느껴본 사람은, 그 피말리는 선거의 비참함을 느껴본 사람은 절대 그 지면 안 돼. 진짜 지면 안 돼. 알겠죠? 이기고 봐야 돼. 이겨야지 요구도 할 수 있고, 민주당한테 우리가 데모도 하고, 민주당한테 문자 폭탄도 보내죠? 제발, 여러분들, 우리 화이팅 하고, 끝까지. 지지자들의 외연확장이 가장 필요한 때다. 알겠죠? 정치인들의 외연확장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지지자들도 외연확장하자. 여태까지 강성 이미지 지지자들 그러지 말고 여러가지 여러분들 집안 사람들 주위의 사람들부터 이상해졌네 제가 라고 하면서 한 명 한 명 끼안을 때 100만 명이 한 명,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민주당 지지자 100만 명이, 권리당원 100만 명이 한 명씩만 내 편으로 만들면요 그게 바로 대선 좌우하는 거예요. 100만 표 안에서 승부나는 거 알고 있죠? 그렇죠? 대선 100만 표 안에서 승부나요. 민주당 권리당원 100만 명이 진짜 마음 먹고 한 명씩만 데리고 오면요 이겨요. 생각해 보세요. 민주당 권리당원 100만 명이 한 명씩만 우리 편으로 만들면 그 100만 표 안에서 승부가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끼리 너도 강성, 나도 강성, 우리는 민주당이 혁명과 모두 갈아엎을 때까지 이 세상을 바꾸자, 브라보! 이거 아무 필요 없어. 그냥 니네 둘이 혁명 브라보 맨날 외치고 그거 아무 필요 없어. 걔네 둘이는 원래 그러고 다니는 거야. 어? 그런 시대는 끝났어. 알겠지? 그런 거 아무 필요도 없어. 이제는 유연하게 진짜 찔리는 사람 많지. 내가 그러고 살았거든. 응? 갈아엎자! 막 나도 옛날에 그러고 다녔거든. 나이가 먹으니까 아무 필요 없어. 이기는 게 장땡이야. 그쵸? 이기는 게 장땡이야. 어? 화이팅 합시다. 알겠죠? 도움이 1도 안 돼! 그냥 걔네들을 해봐야 둘이, 이 세상은 우리가 바꿔야 된다! 노동자의 세상! 철의 투쟁! 둘이 거 브라보! 하면 두 표야. 그치? 근데 옆에 주위 사람들은, 어우! 그니까, 지네들은 두 표 찍었는데, 표 날라가! 그치? 표 떨어지는 소리 들리는 거야.
옆에서 굉장히 굉장히 옛날에 굉장히 뭐 대깨문이라고 했는데 부동산 정책은 참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도 참어뭐 이재명 지사는 뭐 행정가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참 현명하게 대처할 것 같아. 아무래도 정치인의 논리보다는 진짜 시민들의 그 삶을 아는 그런 행정가니까 이재명이 한다 그러면 정권 교체 이미지도 아니야 있지 않냐. 이재명이 생각보다 국민들의 소득을 세금을 돌려주는 게 어떤 대통령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집값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이재명이 당선되면 집값이 안정된다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냅두세요. 많은 좋은 아파트를 제공하고 지금 여기저기 여성 카페나 커뮤니티에 이재명 되면 집값 폭락한다는 공포를 조장하고 있더라고.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집값 폭락한다. 그래서 굉장히 오르면 오른다고 지랄하더니 이제는 이재명이 되면 떨어진다고 난리를 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어떤 정부든 간에 집값이라는 것은 버블 집값이 폭락을 하게 되면 깡통 집이 되기 때문에 이게 대출 뭐라 그래야 되죠? 그 자산 붕괴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연착륙을 시킬 수밖에 없다. 그렇죠? 연착륙을 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셔라. 응? 그러니까 일단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잘 해주세요. 아 이건 어때? 국민의힘이 집권하면 집값은 더 오른다? 뭘로 조져야 되지 집값을? 국민의힘이 집권하면 공공주택이 없다. 걔네들은 공공주택 안 짓거든. 뭐라고 해야 되지? 국민의힘이 집권하면 또 빚내서 집 사야 된다. 모르겠다. 연구 좀 하자. 지금 아 국민의힘이 집권하면 또 IMF 온다. 좋네. 국민의힘이 집권하면 또 IMF 온다. 아니면 국민의힘이 집권하면 코로나 100만 명 시대 된다. 이거 잘못하다 이거 허위사실 유포로 확 한 방에 갈 수 있겠다. 아 이런 거 하지 마. 여기까지. 여러분들 윤석열 징계처분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윤석열 징계처분 판결이 나왔는데 우리는 추미애가 옳았다로 그치면 안 되죠. 안 그래요? 윤석열 징계처분 판결이 결국은 뭐죠? 부실수사예요. 그렇잖아. 윤석열 징계처분 판결에 부실수사가 됐다라는 거잖아. 이때 분명히 윤석열은 자기 최측근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건에 개입했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채널A 사건은 전체적으로 다시 수사해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지금 물고 늘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면직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윤석열이 징계 받은 판결문을 보면 윤석열이 의도적으로 측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사권을 남용을 해서 자기가 수사권을 이제 검찰총장의 지위를 이용해서 희한하게 막 검사 뭐 전문위원을 소집하고 별짓을 다 했거든요. 이거는 부실 수사라는 게 확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 채널A 사건 재조사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냥 이거는 윤석열이 뭐 추미애가 옳았다 윤석열 징계 판결로 면직도 가능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윤석열이가 거기서 그 권한을 행사했기 때문에 한명숙 전 총리 과거사위원회에서 수사했던 사건 그리고 채널A 사건 이 모든 게 부실수사였기 때문에 이거는 재수사를 우리가 요구해야죠.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한동훈 그리고 채널A 이동재 기자 이 사건 전체 재조사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핵심인 거예요 우리가. 아니 법원에서 판단했잖아. 서울행정법원에서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 기각을 하고
채널A 사건 무리한 수사가 아닌 부실 수사였다. 이게 나온 거잖아. 근데 왜 우리 지금 가만히 있어? 응. 그렇잖아. 우리가 그때 엄한 MBC랑 해갖고 권언유착이다라고 하면서 이것들이 프레임을 바꿨잖아. 조중동이 권언유착이다라고 하면서 MBC와 민주당 권력이 합세해서 권언유착이라고 하면서 대치기 시도했었잖아.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2020년 4월 2일 날 이 그 한동수 감찰부장이 법무부로부터 검언유착 의혹 이른바 채널A 사건에 진상조사를 하라고 공문을 받고 감찰에 착수했는데 그 당시에 윤석열이 이거를 한동수 감찰부에 배당을 하지 않고 인권위에 배당을 하고 기가 막히잖아요. 검언유착 재수사 요구를 반드시 해야 된다. 중요한 거 우리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제대로 드러나면 사건이 진짜로 진짜 윤석열의 최측근은요 손준성이가 아니라 여러분들 알다시피 누구예요? 한동훈이에요. 한동훈. 한동훈을 잡아야 돼요. 제가 지금 취재하고 있는 게 있다고 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윤석열 올라오기만 해라 내가 터트려준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다고 얘기했죠. 결국은 윤석열이라는 검찰총장의 지위를 한동훈, 김건희 수백 통화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이번에 청부고발 사건 있죠. 청부고발 사건에 한동훈과 김건희가 왜 피고소인으로 들어갔을 것 같아요? 왜 고소장에 검찰에서 피고인으로 한동훈, 김건희가 이 사람들이 지금 왜 들어갔겠어요? 이거를 지금 캐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거는 나중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윤석열 요즘 대권 행보 나름 열심히 예, 하고 있는데 뭐 윤석열이가 뭐 주호영과 뭐 손을 잡아갖고 뭐 윤석열이가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최장을 봐야 돼요. 저는 얼마 전에 여러분들 국힘당 컷오프 있었죠. 국힘당 컷오프를 보면 4명이 통과한 사람이 누구냐면 윤석열, 그 다음에 홍준표, 그 다음에 또 누구죠? 한 새끼라는 유승민, 그 다음에 원희룡이죠. 이 4명이 통과됐죠. 근데 저는요 국힘당의 어떤 컷오프 때 뭘 유심히 봤냐면 떨어진 사람을 봤어요 여러분들. 전 제가 사실 새날에서 이 얘기를 하려다 깜빡하고 안 왔는데 그날이 국민의힘 컷오프 발표하는 날이었는데 붙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여기서 뭘 봤냐면 최재형과 황교안이 떨어진 걸 봤어요. 그쵸? 최재형과 황교안의 탈락이 되게 의미 있는 거거든요. 황교안이는 여러분들 불과 1년 전에 대권 후보였어요. 대권 후보. 황교안은 1년 전에 대권 후보였고 황교안이가 저는 떨어진 게 너무너무 아쉬워요. 황교안이가 떨어진 게 너무너무 아쉬운 게 황교안이는 지금 부정선거 떠들고 있거든요. 부정선거. 아주 좋은 현상. 이런 인재가 떨어졌다는 게 너무 아쉬워요. 원희룡 대신 황교안이가 올라왔어야 돼요. 그렇죠? 원희룡 대신 황교안이가 올라와서 계속 무슨 부정전원 제가 볼 때는 4.15 총선부터 부정선거가 여러분들 왜 황교안이가 부정선거를 떠드는지 아세요? 황교안이의 몰락은 4.15 총선의 패배의 직격탄이었거든요. 그렇죠? 이 교회 오빠가 정광훈인 전반스의 그 기를 받아갖고 전반스의 기를 받아갖고 막 그냥 막 태극기 부대에 막 이끌고 난리치고 하다가 이 교회 오빠 황교안이가 4.15 때 폭망을 했거든요. 그쵸? 인재예요 인재. 그래갖고 자기가 지휘했던 당대표 시절의 4.15 총선을 역사상 가장 큰 패배를 해서 자기는 그걸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계속 부정선거 떠드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면 저는 최재형이의 몰락, 갑자기 감사원장 임기도 끝나지 않았는데
감사원장을 때려치고 느닷없이 나와서 어? 문재인 정권 나쁜 정권이라고 외치는, 한마디로 반란수계예요. 반란수계인데 처음에는 막 지지율 막 10% 가까이 나오고 그래갖고 저는 진짜 열받았었어요. 근데 저는 최재형의 몰락을 보시면 명분도 없는 출마였죠. 그렇죠? 최재형이는 명분도 없는 출마에 공감되지도 않는 원전의 최고의 핵심은 안전성이거든요. 원전은 안전성인데 원전을 경제성, 타당성 평가로. 이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에 대한 응원이 있었어요. 저쪽에서는 그냥 반문 연대를 만들려고 했으니까, 처음에. 반문 연대를 만들려고 했으니까, 아, 문재인 정부에서 중요한 자리를 했던 사람들이 나오면 무조건 박수 쳐지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최정희가 가장 정치권에 들어와갖고 기자회견이나 어떤 토론회에서 가장 먼저 한 얘기가 어떤 질문에 대해서 저는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기가 막히죠. 준비도 돼 있지 않은 사람이 대선에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을 우습게 본 거거든요. 저는 최재형이가 몰락했고 황교안이가 몰락했다는 것은 이거는 윤석열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해요. 최재형은 배신자죠. 윤석열은 이중 배신자예요. 제가 여러분들 게임 체인지라는 말씀을 드렸죠. 지금이야 윤석열의 지지율이 견고하게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도 뭐 이번 경선을 통해서 이낙연 지지자와 이재명 후보 지지자가 좀 갈라치기 되는 모습을 보였죠. 저쪽도 마찬가지예요. 윤석열은 죽어도 못 찍겠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그 무너지지 않는 콘크리트 박사모 지지자들이 박근혜를 구속시킨 윤석열을 용서할 것 같아요? 우리가 싸움만 잘하면 이길 수 있다는 선거예요. 제 말은. 이해하십니까? 이재명, 반 이재명 세력들 있잖아요. 저는 이낙연 지지자들이 전부가 반 이재명 세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재명보다는 이낙연이 더 낫다라고 생각해서 이번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지지했던 사람들은 이미 경선 패배, 경선 결과가 딱 발표되는 날 이미 SNS나 정치에 관심을 끊고 많이 빠져나갔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똥파리 방송들의 시청자들이 줄어드는 걸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제 말 맞죠? 패배한 측의 정상적인 사람들은 아 경선 끝났구나 라고 하면서 그냥 자기 일상으로 돌아가요. 그거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건 민주당 지지자가 아니라 반 이재명 세력인 거예요. 반 이재명 세력들이 2018년부터 꿈틀거려 갖고 얘네들이 3년째 난리를 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물들었다가 지금 아유 졌는데 뭐 또 저렇게 난리를 치냐. 그 반 이재명의 선봉장에 섰던 한 5,600명이 있어요. 얘네 숫자가 한 600명 돼요. 500명이나 600명. 얘네들이 지금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선거라는 게 진팀은 되게 아파요. 아파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저희 민주주의 방송의 시청자가 언제 갑자기 한 번 쭉 빠지냐면요. 4.13 재보궐선거 딱 끝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는 사람들이 멘붕이 와갖고 시청자들 그 어떤 방송도 만 명 넘기는 방송이 별로 없었어요. 만 명 넘기는 방송들이 별로 없었어. 근데 이 얘네들은 이제 지금 그 시청자가 쭉 빠지는 현상들이 보이고 일반 이낙연 후보가 더 안정감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지지했던 사람들은 이미 정치권에서 약간 뒷걸음 치어갖고 한 발짝 뒤에 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언제 오냐? 이제 대선 때 돌아와요. 대선 때 돌아오면 당연히 민주당을 지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윤석열도 이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냐면요. 지금이야 문재인 대 반문 연대라는 기조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 윤석열이라는 지지율이 높은 거예요. 근데 이제 윤석열이라는 즉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정해지는 순간 지금은 윤석열인지 홍준표인지 알 수가 없지만 저쪽은 지금 민주당 경선보다 더 치열해요. 그쵸? 사실 민주당 경선은 이재명 지사의 압도적인 원사이드한 게임이었어요. 솔직히 누가 봐도. 그쵸? 결선 투표도 가지 않는 과반 이상을 얻으면서 경선이 조기에 끝난 거거든요. 근데 저쪽은 지금 치열해요. 누가 이길지 모르는 선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윤석열이 이길 경우에는 지금이야 윤석열의 지지표는 반 문재인 세력의 표가 합쳐져 있는 거지만 이재명 대 윤석열이라는 대진표가 확정될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에게 어떤 감정이 있냐? 얘는 이중 배신자예요. 첫째, 어떤 배신을 했냐? 박사모들은 윤석열을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딴 후보를 지지하잖아요. 그쵸? 쟤네들은 아직 강력하게 남아있어요. 똥파리들보다 숫자 훨씬 많아요. 제 말 틀려요, 여러분들? 박사모가 똥파리들 숫자보다 훨씬 많아요. 어? 훨씬 많아요. 박사모들이 똥파리들보다 숫자가 훨씬 많아요. 저쪽 입장에서는 윤석열은 죽어도 못 찍겠다는 게 있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잘만 선거를 이끌면요, 저쪽은 이미 갈라치기가 당해. 윤석열이 나오는 순간 사실 보수는 갈라치기 당한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윤석열이 대선 등판하는 순간 윤석열은 문재인의 사람인 것 같기도 하면서 아닌 것 같기도 하면서 자세히 생각하면 윤석열은 누가 봐도 이명 박근혜를 구속시켰고 문재인의 사람이 맞는데 저는 추미애, 저는 법무부 장관의 그 부하가 아니다 이렇게 몇 번 떠들고 조국 수사하고 그래갖고 그냥 반문의 상징이 돼버렸거든요. 그쵸? 그래서 반문의 상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믿을 수 없는 후보예요. 저쪽에서 생각할 때는 윤석열은 믿을 수 없는 후보예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홍준표가 세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최재영이가 윤석열이 아닌 홍준표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렇잖아. 홍준표가 윤석열의 손을 들어준 게 아니라 똑같이 배신자인데 쪽팔리거든. 최재형이 생각할 때는 나는 문재인만 배신했지. 너는 박근혜도 배신했잖아. 우린 둘 다 반란군인데 반란군의 수계의 수기는 좀 껄끄럼하잖아. 그러니까 최재형이가 홍준표 뒤에 쓴 거야. 둘 다 배신자인데 배신자끼리 모이면 쪽팔리잖아. 그래서 나름 최재형이가 짱구를 굴려서 짱구를 굴려서 홍준표 뒤에 서서 최재형이의 꿈은 뭐냐? 국무총리거든. 최재형이의 꿈은 국무총리거든. 근데 윤석열 밑에 있다가 국무총리 할 가망은 없거든.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 드리면 우리만 분열된 게 아니다. 우리만 분열된 게 아니라 사실상 윤석열 등판에 보수가 괴멸됐다. 윤석열의 등판은 사실상 보수가 괴멸됐다고 봐도 돼요. 그렇잖아. 윤석열은 저쪽의 후보가 아니거든 원래. 어? 저쪽의 후보가 아니야. 저쪽은 아예 후보가 없으니까 홍준표가 여러분들 대선 본선에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요? 홍준표는 비호감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걱정하지 말되 우클릭은 하자. 저쪽은 사실상 가장 무서운 후보는 오세훈과 유승민이었어요. 저쪽에 가장 무서운 후보는 오세훈과 유승민이었는데 다행히 오세훈이 서울시장에 등판하는 바람에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솔직히 제가 생각할 때는 오세훈과 유승민이 무서웠거든요. 일단 긴장은 하되 우리만 지금 분열됐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예,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방송에서 우리나라를 얘기할 때 맨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나라를 얘기할 때 대한민국 하죠. 제가 절대 안 쓰는 말이 한국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절대 한국이라는 말을 안 써요. 여러분들 우리 진짜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정치인들도 그렇고 한국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써요. 우리나라 한국이라는 말 전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국호가 뭔지 아시는 분? 우리나라의 국호가 뭔지 아시는 분? 국호는 대한이에요. 대한. 국호는 대한. 그럼 민국은 뭐예요? 제국은 뭐예요? 임금이 왕이고 백성이 주인이라고 민국을 붙인 거예요. 그렇죠? 대한은 국호예요. 그 어디에도 한국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한국이라는 말이 언제 생겼냐면
우리가 1965년 박정희 정부랑 박정희 정부에서 한일 국교 정상화를 하는데 사인을 하잖아요. 사인을 할 때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어떤 우리나라 국호와 사인이 들어가니까 그거를 노골적으로 일본이 대자를 좋아해요. 뭐 대동아 공영, 뭐 대동아, 뭐 대일본 제국. 일본이 대자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호인 대한을 빼고 지네 마음대로 대한민국을 줄여서 대자를 한국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일본 애들이. 일본 애들이 한국이라고 이제 뭐 한일 국교 정상화 시절에 일본 언론에서 한국이라고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친일 식민지 근대 그 사학자들이 그때부터 우리나라를 어느 순간부터 한국이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일본이 우리나라가 대자를 쓰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에 일본이 자기네 나라 신문에 한국 이렇게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거를 보고 우리나라 식민지 근대 역사학자들이 우리나라를 한국으로 부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 가서 한국이라는 건 족보에도 없고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도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이라는 말인 거예요. 대한이 국호고 민국은 제국이 아닌 대한제국은 임금이 왕이고 민국은 국민이 왕이다 라고 한 거니까 여러분들 그때 절대 라고 대한제국은 여러분들 1897년 10월 12일부터 1910년 8월 29일까지 존재했던 대한제국이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여러분들 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코리아라고 하죠. 코리아 K-O-R-E-A 이것도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는 원래 C-O-R-E-A예요. C-O-R-E-A C-O-R-E-A 근데 일본이 언제 우리나라 코리아 C-O-R-E-A가 K-O-R-E-A로 바뀌었냐 1908년 런던 올림픽에 나가는데 이게 올림픽 참가 순서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알파벳 순으로 입장을 하는데 그 당시에 일본이 대한민국을 먹으려고 했는데 대한민국이 먼저 입장하는 게 너무너무 꼴보기 싫어갖고 재팬이 J가 C보다 뒤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코리아를 K로 바꾼 거예요. 아니 1908년 런던 올림픽 제4회 런던 올림픽 개막식에 알파벳 순으로 입장하는 점을 고려해서 대한민국이 일본 뒤로 가게 하려고 영문 표기를 CORDA에서 KRA로 바뀐 것이다. 이런 것들을 좀 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고 진짜 한국이라는 말 쓰지 마세요. 알겠죠? 진짜 여러분들 한국이라는 말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국호는 대한 그리고 민국 아시겠죠?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제가 그래갖고 절대 대한민국이라는 얘기를 하지 한국이라는 얘기 안 쓰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한국이라는 말을 너무 제가 자주 얘기해요. 그쵸? 예전에 한번 얘기하고 자주 얘기를 해요. 이게 다 박정희 때 한일 국교 정상화라고 한다고 하면서 사인할 때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우리나라가 쓰니까 이것들이 보기 싫어하고 일본에 가서는 한국이라고 하고 하여튼 그런 역사가 있다. 네,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알잖아.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초등학교 국민학교 일본 한국 식민의 그 학교 그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바뀌는데 50년 걸렸어. 50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국민학교라는 이름을 바꾼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어요. 초등학교로 바뀐 게.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바꾸는데 50년 걸렸어. 50년. 이것도 저는 반드시 우리 국호를 찾자.
진짜 저는 좀 국호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 제 얘기 국호를 찾자. 절대 한국이란 말 쓰지 말자.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국호는 대한이다. 알겠죠?